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 계획을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각장 신설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인천시 의회에서도 신설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동구와 중구가 함께 사용할 소각장과 서구와 강화군이 함께 사용할 소각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와 중구가 사용할 소각장 신설을 놓고 지역 주민들은 차량 시위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시의회에서도 소각장 갈등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모 의원이 먼저 소각장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청라 소각장과 송도 소각장의 경우 증설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다며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건립할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천억 원의 재원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상식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의원은 청라 소각장과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가 직선으로 300m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근의 로봇랜드 등 대규모 현안 사업들까지 진행돼 소각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것. 숙의하고 검토하고 시하고 결정해서 연말에 결정된 사항을 지금 다시 번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에너지 소비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소각장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다음 달 소각장 신설 등 소각장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